오늘 27페이지 할 차례죠. 지금 법 바뀐 거 두 가지 자료를 내드렸는데 앞으로도 한 10가지 정도가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서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아마 잘 들으셔야만 될 겁니다. 상가 지금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에서 그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보호되는데 이것도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6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런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마을이라고 이거 부자마을 그 어플을 한번 다운받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으시면 부동산 부자마을, 부동산 부자마을이죠. 그냥 부자마을이 아니고 부동산 부자마을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계속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거. 자, 그러면 오늘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게 우리가 오늘 문제 내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는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씩. 그리고 목적은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인중개사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28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줄여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종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래 시도의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네모하십시오. 미리 시험에 미리 거쳐야 되는데 사후에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서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근데 아직까지 30번 시험을 실시했지만 단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합격을 하게 되면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출제 같은 걸.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려면 시도이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제한,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네모하십시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그 지난주에 내드린 프린터를 보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 3년은 제가 지금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서 자꾸 밑줄을 쳐놓으시면 기억이 오래 남겠죠. 46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을 밑줄 치시면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공인 결격 사유 이 말은 그냥 줄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시험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동그라미 2번에도 있죠. 동그라미 2번 46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3년 결격 사유 이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라는 뜻입니다. 줄여져 있는데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부정행위를 하면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다시 29페이지 우리 교과서 2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5년 네모하시고요. 예, 부정행위하면 5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는 5년이 몇 번에 있습니까? 5년이 41번 4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놓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고요. 자, 그래서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행위하면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만 못 봅니다. 나머지 시험은 상관없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 문제 출제는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 원래 1차는 조금 뒤에 바로 그 동그라미 3번을 먼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는데 원칙이 다만 동그라미 2번에 그 다만의 예외에 있는 것처럼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한다. 즉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유일합니다. 주택관리사도 지금 우리 여기 학원에도 주택관리사 강의하고 있죠. 주택관리사도 2차 시험은 16문제가 주관식입니다. 40문제 중에서 같은 날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은 날 시험 보는 게 힘들다고 1, 2차를 분리하자고 주장을 하면 만약 분리하게 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 만에 다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 채점은 해요 안 해요? 채점은 합니다. 그래서 1차 불합격해도 2차 몇 점 받았는지 알 수는 있어요. 점수는 나옵니다. 채점은 합니다. 무효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5월달 1차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점수가 모의고사 봐가지고 안 나와버리면 다 2차를 포기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4만 명 원서 접수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1, 2차 같이 접수하면 두 명으로 잡혀요. 그래서 실제 20만 명이 접수를 해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2차까지 보는 분이. 그만큼 즉 3명 중에 2명은 중도에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를 1차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1차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첫 모의고사에 한 30점 정도 나오면 되겠죠. 60점 넘게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 보통 17.5점 이 정도 나옵니다. 첫 모의고사 보면 그래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보면 한 4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답만 대충 알면 대충 답만 피해가요. 그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해야 돼요. 그 60점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봐도 60점 안 나와요. 다 60점 넘어버리면 교만해가지고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점수를 잘 안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고요.
포기만 안 하려면은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셔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의, 밑줄 치십시오. 다음 회, 회자 동그라미 하세요. 회, 회의 시험에 하나여.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좀 심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1차 시험과 2차, 1차 시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29회 1차 합격하신 분이라면 30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고 31회 시험에서는 또다시 1, 2차 같이 봐야 됩니다. 떨어지면. 근데 왜 이렇게 해가 아니라 회라고 하냐면은 그 바로 밑에 양가로 4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1년에 여러 번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매년 시험을 봅니다.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죠. 30페이지 그 박스에 시험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뭐 상법이 시험 범위냐 민법이 시험 범위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우리 시험에 나온 위원회라는 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공제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그 5개의 위원회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둘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는 두어야 한다.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회의 한 번도 할까 말까 하거든요. 둔다라고 하면 사무실 하나 비워놔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그럼 뭘 심의하냐면 기억에 보니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에 관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중개업 육성, 디귿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자격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즉 기역, 미연 중에서 기역만 따라야 된다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아까 제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보수변경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X입니다.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시도별로. 그래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도별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죠. 시험 문제는 똑같이 출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31페이지 지금 지난주까지 그 총칙은 어려웠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 이거는 단순히 이 내용 자체만 기억하면 돼요. 논란의 여지는 없죠. 자, 31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모든 위원회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홀수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299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죠. 중대한 흠결이 있어요. 만약 300명이면 300명 다 출석해서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 이번에 뭐 어디 있죠. 해외
연수 갔던 예천군 의원도 보니까 아홉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 아홉 명이라고, 9명이라고 나와 있죠. 10명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명이면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홀수로 하는 겁니다. 모든 위원회는. 자, 여기서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가 모든 위원회라고 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이게 홀수해야 됩니다. 안 그런 건 비정상적이죠. 짝수로 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 숫자 같은 경우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인데 동그라미 1번 그 맨 뒤에 1명 포함, 포함을 포함 네모하십시오. 포함. 위원장 1명 포함, 포함을 네모하시라고요. 제외하면 X입니다. 시험에 제외 이렇게 낸다고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이야지 만약에 제외한다면 위원장을 한 명 더 보태버리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구체적인 위원은 생략을 하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위 2번의 2연부터 2연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즉 시험에는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기억하고 니언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니언이 아니라 기억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기억만. 기억이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은 계속 그 직을 보직을 받고 있으면 계속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자, 재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청문위원들이 뭐 재척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보니까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빠져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그의 법무부 그 국정감사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이 주로 판사들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재척 기피 회피라는 게. 그럼 재척은 배제된다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기억을 하나 보면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즉 그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그 아버지는 그 재판에서 빠져야 되죠.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게 재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3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뉴스에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그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삼성 그 사장 이혼 소송할 때에도 그 남편 전 남편이 지금도 남편이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인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더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달라, 다른 임원으로 빼달라 이렇게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피고인이 바꿔달라고 하겠죠. 저 사람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게 기피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 동그라미 3번. 회피는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예,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일일이 뭐 이해관계 있는 걸 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재척 시켜야 되는데 재척을 안 시켜주면 스스로 아, 나 저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지겠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뒤에 가면 다른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보면은 6번 밑줄 치시고요. 오늘 했잖아요. 6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6번 했고요. 14번 밑줄 치시고요. 14번, 6번 밑줄 치십시오. 39번에 14번이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7일. 6번도 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시험 출제 보겠습니다. 4번에 시험 출제.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원칙.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이하 출제위원이라고 하는데 즉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예, 시도지사가 임명 위촉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X입니다.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그 정부에서는 법을 잘 만들었어요. 보면 전부 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순리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작성, 채점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 서약서가 뭐가 있냐면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영원히. 그리고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 서약서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 3번 이 규정 서약서성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34페이지 이렇게 명단을 불정행위 했다고 통보하면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출제위원 위촉대에서는 아니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위탁인데요. 원래는 시험을 시도이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은 산업 공기업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LH에 위탁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2번 위탁을 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90일입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이게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시험을 10월 달에 시험을 보면 7월 말에는 거의 시험 공고를 해야 되겠죠? 확정 공고를. 예,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0일 2월은 많은데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응시원서 내야 됩니다. 시험 보려면 35페이지 메뉴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도이사가 시행을 하려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장관이 시행한 적이 없지만 이론적으로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만약에 시험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1번 8번 9번입니다. 1번 응시수료는 시도조례 그 다음에 8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9번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보면 과오납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으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고요. 리얼에 보면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60%. 미음에 보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50%, 100분 5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4만 명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일 숫자 7일 39번에 동그라미 8번 39번에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밑줄 치놓으십시오. 일단 밑줄만 치놓으시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을 보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것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2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차는
이 차는 원칙은 절대 평가입니다. 이 차도. 근데 예외는 이 차는 예외가 상대 평가할 수도 있고요. 상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 평가할 수 있고 최저 선발 인원 또는 최저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 평가는 2회부터 9회 때까지 상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명 선발한다 하면은 만 등까지만 뽑는 거죠. 물론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40점이 안 되면 아무리 이 상대 평가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과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저라는 것보다 최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이 있는데 올해 최소 만 명 뽑는다. 올해 최소 20%는 2차 응시자 대비 20%는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대는 없죠. 최소만 있기 때문에 만약 60점 이상이 2만 명 나왔으면 2만 명 다 합격입니다. 최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거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상대 평가는 2회부터 9회 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상대 평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대 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유예 기간을 5년 이상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 회장 선거를 했는데 회장 공약이 상대 평가 관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토부하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뭐 함부로 이게 그 유관 단체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협의를 저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봤는데 협회에서는 당연히 상대평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토부는 알았다. 검토해보겠다.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만 검토해본다는 거는 꼭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안 한다 이러면 또 거기서 막 반발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5년 안에는 따시라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5년 후부터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6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격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인데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줍니다. 우리 4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1번 밑줄 치놓으세요. 자격증 교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1월 30일이 아니고 1월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1월, 2월, 3월 이런 말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해달라 법을 만들 때 하라고 권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1월은 좀 불합리한 숫자잖아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30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험에 만약에 1월 이내인데 30일 이내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37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자격증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교부한 시도이사에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54번 핵심 비교 정리 형광펜 펜 같은 거 색깔이 있는 걸로 한번 색칠해놔 보세요. 나중에 보면 벌겋게 프린트가 다 돼 있으면 이거 내가 언제 봤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정문과 의견 진술만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교부도 안 한 사람한테 재교부 해달라고 하면 내가 준 적이 없는데 뭘 재교부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제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없다 하고 보조원으로 취직해서 근무해도 되지요?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다 뜬다고 자격증 딴 게.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8번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앞에서도 했는데 시험 부정행위 하면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앞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모두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하면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빌려준 사람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법정형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다만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면 X입니다. 행정처분 이건 X라고요. 행정처분은 뭐냐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죠. 빌린 사람은 없잖아요. 빌려준 사람만 있고. 그래서 취소 행정처분은 양도 대여한 자만 행정처분 받고요. 양수 대여받은 자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3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양가로 2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38페이지 그 판례를 보면 부동산, 유서, 대표 이런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서 보통 그 돈 투자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 형태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 돈 낸 사람이 명함의 사장, 대표 이렇게 써가지고 다닌 분들 있어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회장, 사장, 오너 뭐 이런 거 다 쓰면 안 됩니다. 보통 한 300만 원 벌금 나오더라고요. 약식 명령으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한 문제 밖에 안 나옵니다. 39페이지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서는 동일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11번 문제 이거 오타입니다. 11번 문제 11이 아니고 7일로 고치십시오. 41페이지 11번에 10일이 아니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1번을 5로 하려면 11월 7일로 고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2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오셨잖아요. 60점 넘어야 학계 간다 이런 거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출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2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